이번 정류소는 현대그룹 빌딩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방송통신대 이화장입니다. This stop is 현대그룹 빌딩.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 수 있는 음료나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가지고 타지 맙시다.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방송통신대 이화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해화역 마룽의 부문 앞입니다. This stop is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이화장. 혹시 지금 마스크 안 쓰신 분은 안 계시죠?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를 꼭 지켜 서로를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검색하면 되지. 뭐야?
쉽고 편하게 메리트마트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간식 요일선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린카 모델 여진구입니다. 어디 가고 보세요? 지금 그린카를 검색해보세요. 일상의 이동을 새로 그리다. 그린카.
2번 정류선은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도남 이동주민센터 입구 흥천사입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및 우이신설선을 이용하실 승객분들은 2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환승하여 주세요. 주민센터 입구 흥천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아리랑국의 아리랑 시내미디어센터입니다. This stop is 도남 이동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흥천사.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긴급 돌봄에서 생활 도움까지 서울 어디나 서울시 돌봄 SOS 센터가 찾아갑니다. 문의 0210.
이번 정류소는 아리랑 고개 아리랑 시내 미디어 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정릉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아리랑 고개 아리랑 시내 and media center. 차례 입구가 복잡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할 수 없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은 안 계시죠?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를 꼭 지켜 서로를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4번 정류소는 정릉시장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KB 하나은행 정릉 중앙지점입니다. This stop is 정릉 마켓. 승객 여러분,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우리 버스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북한산 보급문역 1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정릉사동주민센터 경복사입니다. This stop is 북한산 보급문 스테이션 Exit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버스 안에서의 대화나 전화통화는 비말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시고 하차 후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소모임 참석 후 코로나19 재확산 소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곳 참석 말고 방역에 동참해 주세요. 문의 119 서울특별시.